장수원, 제키 멤버들 중 가장 말이 없는 무게파다. 엄마 왔어. 오늘은 12월 25일. 속전 깊은 수원이는 엄마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이게 마땅히 살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서. 이거 안 사와. 잠깐만. 뭘 사와. 응? 왜? 이게 아빠 거인가? 이 엄마 거. 고맙다. 고맙다. 밥 많이 챙겨 먹어. 응? 밥 좀 많이 꼬박꼬박 챙겨 먹고. 밥 먹고 있어. 얼굴이 쪽 빠졌네. 힘들지? 그래. 수원이의 부모님은 봄천동에서 갈비집을 하고 계신다. 수원이가 처음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쉽게 허락해 주셨다. 자신의 의견이 존중되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수원이지만 결코 함부로 나서거나 분별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같이 쳐줄래? 아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더 엄마 할게. 이것까지만 할게.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수원이. 요즘은 식당에 잘 들르지도 못하건만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상을 치우는 어색한 지출을 해본다. 우선 오늘은 조금 손님이 있네. 그래서 지금 먹고도 지금 갔다가 그래서 아직 못 치우고 있었지. 내정이랑 나랑 다 안 먹었는데. 밥 먹어야지. 그래. 밥 먹겠다. 호스텔라도 선물이 있는데. 오랜만에 집에서 밥을 먹는 수원이. 엄마는 어느 때보다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무엇보다 오늘은 아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너무 커. 아빠를 닮아 무뚝뚝한 성격의 수원이. 쌈을 직접 입에 넣어주시는 엄마의 행동에 쑥스럽기만 한데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의 어린 강아지가 되어드리려 한다. 수원이도 올해 19살.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 연애 활동을 금지하는 바람에 서원이가 다니는 외국인 학교로 전학을 했다. 그러나 대학 진학에 대한 포부는 수원이 역시 다를 바 없다. 수원이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부모님은 수원이가 장차 훌륭한 연기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다. 나이 들수록 댄스 가수라는 직업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수원이는 저기 그래서 다 얼굴은 영화 배우 하면 되겠어. 얼굴로 밀고 나가면 되잖아. 안 할래? 응? 어? 말로 볼 때나 싶어. 어차피 연예계 계통으로 들어섰으니까 이제 가수 하다가 할래나 뭐. 근데 거의 영화 배우 쪽으로 좀. 근데 이제 지가 연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연경이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 수원이도 훗날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연 연기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수원이에겐 아직 자신이 없다. 열심히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늘 수원이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시는 엄마. 엄마의 말 한마디에 수원이의 생각이 쉽게 흔들리진 않는다. 그러나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수원이 가슴 속에 오래오래 물결친다. 알았지? 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얼굴이 쏙 빠졌어, 손이. 밥 좀 많이 먹고. 별로 안 넘어가. 뭐 안 넘어가.